뭐 화가 난 거야? 신동이한테! 신동이한테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소리 또 치는 거야. 제가 거기서 화를 더 냈어야 되는데 아, 예성 형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.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이 모든 상황이 네,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다 그냥 잠만 잤는데 아, 네. 자다 퍽 소리 깼는데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다음 스케줄이 있었거든요. 드림팀. 네, 드림팀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그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울지 않았으면 아마 그날 당장은 풀진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 드림팀 가서 굉장히 저희끼리 그래서 네. 단합이 잘 돼서 단합이 잘 돼서 네. 그래서 그날 얘기한 게 이제 제가 1등을 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막 감동적인 지난번에 이창용 씨 나오고 그게 그날이에요. 1등을 하는 순간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정말로 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뛰는 내내 정말 멤버들 생각밖에 안 했고요. 그래서 멤버들이 막 떠올랐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청순한들하고는 끝이 안 아이고.